세상을 거스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독립운동가인 김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일생 동안 한 표를 가지고 살으셨습니다. 그 표의 내용은 큰 새는 바람을 거슬려 날고 또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을 거슬려 올라간다 라는 그러한 표어입니다. 참으로 세상을 거스리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속에서 애굽 땅을 막 출발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8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애굽과 같은 풍속, 우리가 세상을 말할 때 애굽을 잘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풍속이라는 것은 물질의 풍요로움과 쾌락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사람들의 그 풍속은 매우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풍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몰록과 아세라 상의 우상을 섬겼고 또한 쾌락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우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정말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 세상의 풍속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딱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참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을 거슬려서 사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법과 또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구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참으로 보기에 탐스러운 이러한 세 가지에 곧 사람의 명예와 또 권세와 또 세상에 추구하는 그러한 쾌락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법까지도 우리가 지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법, 이것은 우리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의무적인 그러한 법이 있는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교육의 의무가 있고 또한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이러한 그 세 가지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바로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또 나라에서 정한 법을 지키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은 지키지만은 세상에서 흐르는 세속적인 이러한 문화 이런 것만큼은 우리가 따라서는 아니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복음주의 신학자인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쓴그 제자도란 책에 그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원주의요. 두 번째는 물질주의요. 세 번째로는 상대주의.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러한 나르시즘, 소위 말하는 외모지상주의.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 풍조를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그 제자도의 삶이란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다원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속적인 흐름 속에서 모든 진리는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진리를 알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즉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꼭 기독교를 통해서만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말하고 있어요.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길이 있고 이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성경적인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을 부인하는 이러한 그 사조가 바로 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다원주의라는 것은 오직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매우 마귀의 그 미혹적인 세상 속에 흐르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진리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첫째 가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두 번째로는 이 물질주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물질이 최우선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질적인 것은 언젠가는 이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썩어지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물질의 가장 근본적인 그 근원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질도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물질의 근원을 알수 있고 우리가 이 물질보다도 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근원적인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주의라는 것, 상대주의. 진리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 진리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그러한 상대주의적인 이러한 거짓된 이러한 사조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는 그러한 잘못된 상대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지 않기 때문에 갈빗대에서
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편의 한 여인, 한 부인이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사이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부인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이러한 동성애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냐.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사조, 이 물결을 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대적하고 부인하는 이러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우리가 또한 그 경계해야 될 사조는 바로 나르시즘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가 되는 거예요. 오직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외모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이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순전하고 순수한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의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네 가지 풍조, 이러한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현대를 살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이러한 그 분별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을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다수가 이것을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지만 이 세상을 향한 길, 세상의 풍조를 향한 길은 길이 넓고 또 문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 그러나 진리의 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고 그 문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 것이라면은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정한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물고기 중에서 우리 바다에 있는 생물 중에서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한 그 바다 동물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 그 지느러미는 있지만은 또한 동시에 비늘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만이 정한 동물이고 그것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징어나 문어 같은 것은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구약 시대에서는 먹어서는 안될 그러한 동물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것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이러한 그 율법적인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것들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러한 것을 볼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한 동물의 의미, 즉 우리는 영적인 비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비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세상의 풍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세상의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내 자신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비늘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느러미라는 것은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들은 물살을 거슬려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느러미를 곧게 펴고 흔들면서 아무리 강한 물살이라도 역방향으로 헤엄쳐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한 동물, 정한 물고기의 특징이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때 익투스라는 그 그리스의 그 헬라어죠. 물고기란 말이죠. 물고기. 이 물고기란 익투스란 말은 물론 물고기 자체의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러한 말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물고기와 같은 삶, 정한 물고기와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조를 거슬려서 어디를 향하느냐? 천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각오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각오해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거스를 각오를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 사역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보더라도 세상의 흐름을 거슬려서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정말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로마의 지배권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은 메시아요. 그분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것을 원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또 예언하셨을 때이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아니 주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정말 대속의 사역, 사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정죄함을 받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러한 주님의 그 대속의 그 십자가의 역사하심을 회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역사요. 바로 베드로가 그것을 막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나무랬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정말 자원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차출해서 이렇게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했어.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가 참 책상에 이 백성들의 세금을 매기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 마태를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즉시 그는 일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어부도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심에 즉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첫째 조건이 뭐예요?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내 삶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흐름에 거스르는 역방향으로 거슬려서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실 포기할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참 원하는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각오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려서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각오해야 돼.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모난 돌이 점을 맞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행여나 이게 뭐냐면은 누가 와서 그냥 뒤통수 때리고 그냥 때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흐름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도 그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났냐 이거예요. 왜냐?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거슬려서 담대히 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그 흐름과 그 풍속을 거스리는 삶을 살 때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복음 전도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오는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 금을 주러 왔노라. 참으로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러한 믿음 때문에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 가운데도 믿음 때문에 환난이 올 수가 있고 싸움이 올 수가 있다. 이것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명령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업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전토를 백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걸 포기할 때. 때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직장을 버릴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야 될 때도 있다. 또 재산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할때 핍박이 있어요. 얼마나 가족들이 싫어하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백배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세에도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삶. 우리가 본질적인 그러한 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거듭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거예요. 그 피조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피조물, 이러한 피조물은 바로 유전자가 있다, 이거 유전자가. 여러분, 이 물고기가, 특히 연어가 말해요. 자기가 태어난 하천에서 이제 바다로 갑니다.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나가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는 산란하기 위해서, 새끼를 낳기 위해서 다시 거꾸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살을 거슬려서 연어가 올라가는 거 여러분 얼마나 TV를 통해서 신기하게 봤습니까? 심지어는 폭포가 내리는데도 그 폭포를 거슬려서 올라가서 결국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희한하게 찾아가네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연어는 희한하게 수천 킬로를 거슬려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회귀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천상을 향하여 나아갑니까? 우리가 왜 그토록 예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는 영적인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귀 본능이 있어요. 본향을 찾는, 고향을 찾는 본능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본능이 없습니다. 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가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다 이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고향을 향하여 가는 것이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세상을 거슬려서 가게끔 돼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누구나 고향을 좋아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녹차를 자주 드는 편입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딸에게 부탁을 해서 그 일본의 녹차를 좋아해 했었어요.
그런데 참 제가 살고 태어난 그 고향, 구례, 그리고 제 선친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하동인데, 그 하동의 그 녹차 산지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여 기왕이면 고향의 녹차를 좀 먹어보자, 마셔보자,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일본 녹차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 녹차를 마시는 순간에 그 고향의 내용, 왠지 모르게 푸근하고, 그 마음이 그냥 그 고향의 그 냄새가 그대로 들어오는 그러한 추억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고향을 찾는 마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은 내 육체가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토불이라, 신토불이. 몸신자, 흑토자 말이에요. 이것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이거예요. 결국은 몸에 맞는 것으로 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향 산천에 자기의 몸도 묻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서 이 천국의 문화, 그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너무나 천국이 그렇고, 정말 이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그 바람이 꽉 차있다. 그럴수록 세상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매일매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는, 천성을 향한 세상을 거스르는 그러한 삶이 된다 이건. 또한 영적인 나침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연어가 저 북태평양 저먼 곳에서 몇천 몇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 태어난 곳으로 돌아올 때이 나침판과 같은 탐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나침판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북극과 남극을 돌려놔도 다시 제 위치로 가리키는 것이 나침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그 속사람에는 영적인 나침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그 소망이, 그 나침판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향하여 우리는 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은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도 항해사가 배를 항해할 때그 나침판을 보고 안전한 폭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침판이 고장이 나면은 금방 이게 뭐 빙산에 부딪히고 또한 암초에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서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나침반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시는 그 나침반을 따라서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간다 이거. 또한 영적인 후각을 사용하라 이거예요. 후각. 어떤 실험자가 연어의 혹시 그 후각을 통해서 모천을, 그 태어난 그 개호를 찾는가 실험하기 위해서 코를 그냥 막아버렸어. 그러자 그들이 그냥 가까이 오긴 왔는데, 나침반을 통해서 모청 가까이 왔는데, 그 태어난 그 개천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는 그들의 후각이 그 태어난 곳의 토양과 기후와 공기 냄새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경 중에 가장 원초적인 그러한 신경이 바로 후각신경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연어는 정확하게 그 자기가 태어났던 그 하천의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어요. 후각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곳을 찾아서 올라가서 거기서 산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후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가는 거예요. 가차에 가는 겁니다. 멀리서 올 때는 영적인 나침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그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에 가까이 와서는 후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래서 이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인가? 아니면 세상의 냄새인가? 겉모습은 그리스도를 그대로 이렇게 모방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짜다. 아니면 정말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분별하여서 정확하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안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의 냄새를 맡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은 영적인 유전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이 늘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눈꺼풀을 똑바로 뜨고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앞길을 평탄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산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있는 자는 세상을 거슬려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지느러미를 축혀 세우고 우리가 영적인 비늘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후각을 통해서, 나침반을 통해서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세상과 구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사는 삶은 이단적인 삶이에요. 대개 이단들이 자기네들 많이 이렇게 모여서 끼리끼리 살고 장인애들의 그러한 그 세력을 구축해서 세상과 접하지를 않으려고. 이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침투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빛이, 뭐, 빛과 함께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빛은 어두운 곳에 들어가야, 그래야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소금끼리만 있으면 무슨 맛이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부패한 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합니까? 세상 속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세상 속에 참으로 사랑으로 인도해야 될 그러한 강도 만난 자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거친 물결 속에서 우리가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 물결을 거슬러서 영적인 지느러미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분과 가까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본향인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는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과 참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외롭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앞장서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갈 때 우리는 힘든 여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외롭고 또한 상처받아서 쓰러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언약하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들고 마음에 낙심과 분노와 좌절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니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도 나왔고 마음이 우울하고 연약한 자들도 나왔고 정말 많은 유명한 의사들에게 가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든 자들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각색 질병도 고침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말씀 전하시고 자 이제는 됐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참으로 그들의 아픈 곳을 만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면서 또한 말씀으로 명령하여서 마귀의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운데 만성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운데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전전했지만은 잠깐 나왔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그러한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사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속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여러분의 몸의 질병과 모든 지쳐있고 수고한 짐을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수하시고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각색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몸과 마음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실 때 모든 질병의 권세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을 입고 참으로 이 세상을 거슬려서 나아가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